here we go. But somehow I'm caught in the middle. Is this the end before we've even begun? Should I work against the flow? A drop in the ocean so endless, reaching for our moments miles above. I just need one. Diving in to all this endless space. Falling stars, but still I see you. Sweet escape, a lovely star.김일성 별장, 이기봉 별장 뭐 이렇게 있네. 아 좋다. 옛날에는 맹태가 고성이 엄청 많이 잡혔는데 지금은 맹태가 해수온이 올라가고 안 잡힌다 이거지. 와, 동해안 바닷가 이래 잔잖아. 와, 이 태풍 때문에 쓰레기를 정말 많이 밀려나. 야, 저 소나무 같은 거 봐봐. 진짜, 저게, 저, 금강송인가? 그런데 소나무. 금강송인가? 어. 아, 훨씬 높게 뻗어있네. 여기 뭐, 캠핑 그것도 되고 와. 저게 광개토 대왕릉이네. 지금 요 앞에 있는 저 앞에 섬이 저기 섬이 광개토 대왕릉. 광개토 대왕릉이다.
여기서 가을 동화를 또 촬영을 했네. 다리버섯이다. 네, 만지지 마시. 아니 이거 느타리버섯이다. 독버섯 아니다. 이거 느타리버섯 이거 맞네. 아 이게 느타리예요. 야 이 느타리버섯이 있네. 야 나면 이게 이거는 만지지 마세요. 이게 독버섯이다. 아니요 제가 왜 그러면요. 그 야생에서 막 살고 막 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시골에서 살고 하는데 그 방송 같은 거 봤는데 버섯 모르는 거는 함부로 만지지 말아라. 버섯 맞네 이게. 그게 독버섯 수도 있고 막 그래서 만지지 말아라. 함부로. 이런 게 독버섯이다 이런 게. 이런 거는 느타리버섯이다. 느타리버섯이고. 이 붉은 거 있다 이거. 이게 독버섯이다. 독버섯. 색깔이 야, 시원해. 버섯 맞네 이게 시원해. 이게 진짜 캠핑하기 좋다 맞아. 최적의 장소네. 정말 좋다. 그 소나무 안에서 캠핑 딱 하고 바닷가와 수영하고랑 딱 좋다. 우리 책은 그 백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 와서 생각도 정리하고 그지 하기 좋네. 정리할 생각이나 좀 있나? 네? 정리하고 다 생각이나 좀 있나? 무슨 정리하지? 번개 한 마리 몰래. 뭐 번개 한 마리 몰래. 번개. 번개인데 이게. 아니야. 주시는 번개. 조개도 많은 것 같다. 조개도 조개 또 많네. 이봐, 번개가 천지다, 이거. 어? 번개 천지. 저는 까먹어도 되겠는데. 어, 하나 먹어봐라. 통화시키는 거 아니지? 좋아. 바다에 문제로 1938년 건립하여 예배당으로 이용하였으며 해안절벽이 송림 속에 우아하게 자리한 모습에서 화진포의 성으로 불리워졌으며 1948년 이후에는 북한이 귀빈휴양소로 운영. 당시 김일성과 그의 처 김정숙, 아들 김정일, 딸 김경희 등 묵고 간 적이 있어 지금까지 김일성 별장으로 늘려졌다. 아, 하루 묵고 간 거 가지고 김일성 별장. 최초 건축물은 열었는데 그대로 복원한 거냐. 김정일이 6세 때 소련군 25군 정치사령관 리베데 소장 아들과 함께 찍어서 아, 둘이 이렇게 찍었네. 아, 요 계단에서 찍었네. 뒤쪽에 있고, 아, 여기서 다시, 아, 아까 그쪽에, 우리 여기서 아까 봤다, 이거. 보니까, 요, 숲 속에 뭐, 조그마한 집 하나 있더라, 이거. 그게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구만. 해양박물관이 진짜. 여기가 집무실이었구만. 아, 여기서 불을 떼고, 자수증 보는구만. 자수정은 안 보이는데. 제니스 라디오. 야, 여기서 자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전망대구나. 아, 표 얼마 주고 샀다고? 1,000원? 6,000원. 어? 6,000원. 6,000원? 한 사람 앞에 3,000원 이거. 이야. 저 해수욕장 저게 죽이네. 하지포 해수욕장. 저기가 죽이네. 누가 저기다 문어 거물을 던지나, 문어 통발을 던지나, 누가. 캠핑이 거의 최적점이에요, 최적점.
아, 저희가 요리 갖고 있는 거. 외국인 선교사들의 건축되었는데 해방 이후 북한 공산당의 간부 휴양소로 사용되어 오다가 휴전 이후 부통 옛날에 선교사들이 집을 옥수로 좀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어느 나라죠? 잘 지고 돌다무도 이렇게 하고 움직여 그냥 근데 안에는 뭐 아무것도 다 적견식 이게 그때 당시 쓰던 소파가 박마리아에서 미국 피바디 대학교 석사 석사 피바다 대학교 아니에요 피바디네 피바디 집실이요 저 안에는 좀 상당히 좀 그렇네요 와 근데 소나무가 이제 멋지네 그죠 나무가 멋지다 나무 지금 촬영. 촬영하고 있어요. 내리사진 차려야지. 보동 봐라, 보동. 신발 다 버리고. 응? 다 주스 담았나? 예. 지금 형님 법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지금 묵을 마침이 아니라 이거 지금 팔아도 되겠습니다. 와, 너무 안 잡았어요.
한 20kg 되거든, 이게. 네? 20kg, 와. 4만원인데, 아니, 그, 이거 1kg 3만 5천 원인데. 와, 이거. 이래 좋은 걸 왜 사람들이 안 닦아요? 알이 이렇게 큰데. 알이 뭐 심한데, 알이. 시장이네. 현대 막국수. 막국수 한 그릇 먹고 가자. 들어가자. 아유, 맛집인 것 같다. 급식도 안 하고 왔네. 한 번 앉아도 돼요. 앉아라, 무슨 앉아라. 자, 메밀 전병. 메밀 전병 한번 보자. 7,000원 하네. 몰라, 몰라. 누나하고 싸우는 거야? 누나하고 싸우는 거야? 뭐 봐라, 맛이 어떻는가. 대, 대충 자르고 뭐 봐라. 저 집어 먹어봐라. 저 꼴고 그럴때 뭐 봐라 난 몰랐어. 고독이 사정이 그렇게 안 되는지 몰랐는데 맛집 맞나? 그때 재혁이가 뭐 요약병 맛있나? 따봉이가 그거 물 있네. 그거 물고수 아이가.
봉평이 또 막국수로 유명하잖아. 뭔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줍니까? 네? 서비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원래 나오는 건가? 서비스. 아, 이거 원래 시키고 나오는 건데. 원래 주문은 나오는 건데. 아니, 원래 저거 그게 주는데 우리가 시키고 왔죠. 주문.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강아지 거라. 먹는 것은 없지. 맛을 한번 아, 비빔 맛있게 먹어. 네, 아들이 엄청 맛있게 먹고 하니까 맛있는가요? 맛있는가요? 지금 먹다가 틀려가. 아, 확실히 틀려. 아, 저도 비빔할 걸 그랬네요. 무슨 맛있게 보이는데. 그거 한번 봤네. 맛있네. 맛있게 끓여. 야, 니 거 참으라. 왜 남의 거 참은 거? 니 거 참으라. 맛있죠? 여기가 김삿갓이 주거했던, 아, 1.8km 더 가야 되네. 이 집이에요? 아니요, 1.8km 더 올라가면 자기가 살던 그게 있고, 저기가 아마 김삿갓 묘, 여긴가 이러네. 저기 아마 김삿갓 묘가 있어, 저기. 아, 지금 다 닫았네. 코로나 때문에 다 닫아놨네. 저 안에 보면, 뭐, 하여튼 뭐 있는데, 해설해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야, 물이나 한잔 먹고 가자.
꽃게는 낚시상 뭐라 하자. 그 낚시상에 한 번에 뭐 잡히는 거 아니야? 모르지, 뭐 잡는 거. 이거는 딱 캠핑하기 좋네, 맞아. 아, 대박아, 그럴 수는 없네. 뒤에, 저쪽으로. 안녕하세요. 뭐죠? 잡힙니까? 예, 안 하고 잡았는데. 안 하고요? 새끼. 아, 한 봐도 돼. 보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 아유, 농어하고 보고하고 안 하고 잡아라며. 그 농어도 알지, 그. 그러니까 깔따구네. 근데 저게 새꼬시하게 맛있잖아요. 안 보이는 밤에 그만한 뭘 책이지 뭐 어쩌라고. 이게 뭐 이게 뭐래 뭐래 받아 돼 이게 사네. 뿌려 살아야 되네. 이거 새꼬시하면 맛있는데. 많이 잡으시죠. 올라오네. 어? 이런데 올라오네, 이거 저게. 이 낚싯대 안 챙겼나? 네? 어? 낚싯대요? 그래, 내 낚싯대 가서 오랬다, 이거. 낚싯대? 어? 오토바이만 주구장창 타고 다니면 많어, 낚싯대 가서. 야, 근데 태풍 피해가 심각하네. 오, 맛있네, 나무다. 파도가 저 위에까지, 이게까지 다 올라왔다. 쓰러, 아니 저 위에까지 쓸었다 소리네. 아, 하늘의 별이 부산에서는 보기 힘든 별이다. 와, 이게 캐면 안 잡히겠지만은.